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희화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번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남기신 어떤 질문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련의 그 중국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나가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지난번 방송 이후에 미중 관계가 1차 네.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어떤 편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진 것이다, 양보를 많이 한 것이다. 또 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실익이 네. 없었다. 네. 뭐 양보한 게 없다. 네. 이게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중국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 12월 13일 중국 무역 대표단 각 부처 부부장님들, 그러니까 상무부 부부장, 재정부 부부장, 발계위 부수임 이런 그 대표들로 구성된 이런 대표단이 그날 밤 11시에 북경에서 기자 공개 회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과 이런 무역 협상을 우리가 이루었다. 그래서 1월 달에 구체적 사인을 할 거고, 근데 중국에서는 장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네. 할 것인지를. 근데 미국 쪽에 나온 정보는 반드시 워싱턴에서 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국의 기자 공개 회견에는 장소는 없고요. 네. 그건 우리가 상의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중국 뉴스, 그러니까 9시 뉴스가 제일 중요한데, 그 사실 이 내용을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빅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날 하는 당일 뉴스, CCTV 뉴스에는 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호를 보낼까, 아직도 이걸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중국의 그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누가 손해냐 누가 이기냐는 저는 이 시점에서 논하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양국이 만약에 서로 필요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라는 거는 서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이 된 거고, 사인을 한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이 손실이냐를 보면 저는 미국이 좀 똑똑했다고 보는 게, 원래 12월 15일에 부과하기로 했던 그 1600억 위안, 네. 1600억 달러 그 부분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86% 넘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의 손실이 굉장히 더 커요. 적어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굉장한 높은 가격에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많이 희생했다, 뭐 손실이다 말할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냥 중국 측에서는 왜 했냐를 보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무역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무역이 잘 안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네. 이 협상이 잘 안 돼서 파괴됐을 경우에 내년에 중국 국내 투자와 소비에 대한 이 기대 심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중국은 6% 가기도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1단계 협상이 됐다라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혹은 소비자한테 미래 내년 경제에 대해 좀 더 특히 외국 투자자들한테 중국의 내년에 대한 좀 더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주는 측면에서 저는 중국 또한 필요해서 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고 누가 작다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농산물과 관련해서 이제 네. 중국에서 그 몇백억 불치를 수입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제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네, 서로.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500억 달러를 말했는데 네. 그 문희신이나 라이트하이저가 말하는 거는 400억 달러예요. 근데 아. 트럼프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협상은 했는데 중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자기는 500억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농산품을 최대 많이 수입한 연도 수가 2013년인데 가장 많이 해서 290억 달러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발발한 그 전에는 230억 달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160억 달러를 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이 그만하게 수입할 수 있냐가 지금 업계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나온 정보를 보면 중국 쪽에서 별로 안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뭐, 말이 없고요. 그냥 네. 이런 걸 하기로 했다 있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 나온 내용 보면 트럼프가 쓴 내용을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거다. 네. 근데 2천억 달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2천억 달러를 추가, 그러니까 지금의 수입금에서 2천억 달러 더 하려면 매년 40% 이상의 미국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올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지금 가능한 게 뭐 석유 수입.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가 개발이 잘 되면서 수출국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1년에 중국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 수입액이 한 2,600억 달러 넘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의 수입을 확대할 경우에 좀 가능하다. 그리고 농산품을 최대화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될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가 지금 많은 업계나 전문가들이 같이 지금 퀘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게 참 한쪽이 웃으면 또 그 뭐죠? 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네. 이게 협의가 잘 되니까 브라질이 네. 울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미국하고 잘 안 되면서 대도를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400억 넘게 하려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재선 때문에 네. 선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좀 달라질까요? 환경이? 저는 그 네. 트럼프가 2단계 재선이 되면은 네. 저는 재선이 되기 이전까지 2단계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짜는 2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혹은 그 뒷단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1단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단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재선이 그 경선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트럼프하고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미리 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보자 이거죠. 근데 당선이 딱 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과 2단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일단 1단계는 됐으면 안정이 됐기 때문에 2단계는 그 다음에 가서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하고 바로 2단계를 간다 이렇게 네. 왜냐면 시장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굉장히 기대심리를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는 되면은 2단계를 요구할 거고 계속 지금 같은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이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또 중국의 그때 상황과 특히 중국 국민들이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중국 국민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 마음을 시진핑이 읽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자세 나오는 협상에 나온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 2단계 협상은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1단계는 뭐 사실 전초전에 불과한 거고 네. 2단계 협상의 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몇 가지들이 있죠. 네. 가장 어려운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시장 개방 중에 네. 시장 개방 중에 인터넷 시장 개방이에요. 아, 인터넷 시장 네. 개방? 왜냐면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서 가장 미국이 진입을 했을 때 중국 시장에 진입했을 때 가장 큰 고기 덩어리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게 인터넷 시장이에요. 중국은 모바일 인터넷 인구만 10억이에요. 모바일 인터넷, 핸드폰으로 24시간 인터넷 할 수 있는 인구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BATJ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찡둥이라는 글로벌 ICT 기업이 이러한 방대한 중국 국내 시장에 기반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 플러스 하면 뭐이나 다 세계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0억 인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 말하면 카카오 택시며 중국에 디디 추싱이라는 택시가 있단 말이에요. 디디 추싱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다가 텐센트의 투자를 받아요. 텐센트의 투자를 받는 즉시
그 10억 인구, 텐센트 페이를 쓰는 인구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텐센트 투자를 받는 즉시 그 디디 출신의 고객은 10억 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즉시 유니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 트럼프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 개방을 요구해요. 그래서 구글, 중국 재진입을 원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팔이 이미 중국에 들어갔고요. 제3자 지불 결제로. 그리고 JP모건이 지금 받았고요. 이번에 라이센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터넷 시장 플러스 하는 산업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인터넷 시장 개방이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이란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 개의 무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유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국유기업은 펀딩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막스의 자본론을 보면은 경제적 기초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갖고 있는 자가 목소리가 하고 리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유기업은 공산당이 영도하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중국 군대는 당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대는 한국 국군이에요. 국민의 군대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군대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언론 관리 통제입니다. 언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권이 안정으로 가는데 하나의 다리가 인터넷이 문화 쪽이 언론 통제가 무너지게 되면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합심을 시켜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언론이 이렇게 자유화로 가버리면 중국의 이 공산당의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트럼프의 인터넷 개방 요구는 다시 말해서 공산당 정권을 내놓으란 말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진핑 주석이 라이터 하우스하고 문의서 만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협상에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그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중에 자본 항목 태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항목이 자유 태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금융시장 개방 이번에 뭐 증권, 은행, 보험 다 확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전제가 되는 게 자본 항목이 자유로운 태환인데 그게 중국이 앞으로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면 우리가 먼데레 삼각형, 불가능한 삼각형이 있어요. 그게 자본시장이 개방, 그러니까 자본 항목의 자유로운 태환과, 그 다음에 그 거시경제 관리, 그러니까 거시 통화정책의 독립과 고정환율제, 이 세 개는 다 같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환율은 관리변동환율제,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려면 결국은 이거 자유 항목, 대안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본 항목을 개방 못하고 있거든요. 깨면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환율을 시장화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느 하나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환율을 시장화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7이냐 6.9냐 뭐 7 초반이냐 이게 막 시장에 따라 확 움직여 버리면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요동치는 거죠. 유한화 자산이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왜 그 민감한 뉴스라든가 이런 거는 막 네. 검색이 안 되게끔 정부에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개방이 되면 그런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숨기고 싶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뉴스들까지도 전부 인민들에게 그렇죠. 다 나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어떤 정치적 그 뭐라 그럴까? 그 존재 자체를 좀 위태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아마 미국은 아마 그 시장을 직접적으로 노리니까 네. 아마 그런 것 같고 네. 다른 외국 국가들의 어떤 뉴스 논평을 보면은 네.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무슨 산업보조금 중지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법 개정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마 가장 큰 각자의 네.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 지재권 보호에 관련해서는 네.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아, 놀랍게도 중국의 뭐 특허법이라든가 이런 저작권법이
다 미국과의 이런 그 이런 논쟁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가 주목한 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이번에 무역 뭐 분쟁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갖지만 놀랍게도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모두 아. 이번까지 합해서 크게 6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6차 중에 네 번은 다 지세권 관련된 거예요. 두 번은 지세권 플러스 시장 개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개방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 매년마다 또 중미 전략 대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관급 이상의 국가 정상급 이상의 계속 담화를 해왔어요. 거기에 따라 시장을 계속 개방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6차 중에 이번에는 시장 개방과 지세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앞 6개 중에 4번은 있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91년부터 쭉 왔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어요, 법이. 그리고 중국도 꼭 미국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추격하는 위치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된 산업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서 되는 게 많지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퍼스트가 무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재권에 대한 보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중국은 지재권법을 엄청 강화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재권 특화된 법원을 갖고 있고 인터넷 법원을 갖고 있어요. 아. 이거는 중국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지재권 예를 들면 침범하면은 그 벌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침범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손실액의 5배, 10배를 때려버리고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지재권을 지금 엄청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이슈가 아니고요. 단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네. 자, 얘네 우리 시장에 들어오니까 대신에 이런 기술은 우리하고 반드시 합작하고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는 이번에 3월에 그 3월 15일에 제정된 외상투자법에 올해 내내 1월 1일부터 발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아. 그 외상투자법에 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요구 못하게. 같이 합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장을 핑계로 기술을 요구하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그 법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인식이 딱 돼 있어요. 그거는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산업지원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 이유가 근데 그 정도로 뭐 중국 뭐 공산당의 근데 이것도 좀 심각한 이유가 아까 국유기업이 네, 아까 그렇죠. 중국 있다고.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계 무기 중에 하나가 군대, 국유기업,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산업지원정책이 국유기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잘 돼야 공산당이 이 정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펀딩, 자금을 장악한 거니까. 근데 국유기업이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니 거면서, 그러니까 중국 국유기업을 어떻게 표현하면 국민 전체의 거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국민 전체의 거면서 니 거면서 니 거 아니 내 거면서 내 거 이런 개념이 되니까 주인이 없는 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죠? 그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결국은 거기서 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기업을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국유기업, 세계적인 국유기업이 많아요. 네. 중국 500대,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대부분이 국유기업이에요. 근데 잘하는 국유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은 굉장히 부실화가 돼 있어요. 아. 그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들이 완전히 부실화가 돼서 파산을 산업지원정책을 안 펼치고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국유기업이 몇십만 명씩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유기업이 중국에서 어떤 기능을 했냐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 갖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이런 한국말은 국민연금 같은 이런 그 사람의 가족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이런 사회 보장 기능 역할까지 했어요. 근데 그 국유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실직할 뿐만 아니라 그 집 가족 전체가
사회 보상이 다 무너진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바로 사회 안정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겠네. 그렇기 때문에 막 몇십만 명이 실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보상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회 안정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 수많은 부실 구기업을 바로 처리 못하냐.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산업 지원 정책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렇게 어떤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전략적 신흥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 요즘 그렇죠. 말하면 4차 기술 산업 이런 건데 그 중국은 보통 지금까지 이런 데서 모든 그 토지, 자본, 인력을 집중화 지원해서 걔네들한테 모든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는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얘네들이 빨리 가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중국이 그것 때문에 빨리 가고 성공하고 신속화 상용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못하게 되면 과연 정말 기업 자체에 오래 지나 맡겼을 때 글로벌적으로 났을 때 중국 구기업들이 그만한 경쟁력이 있냐는 또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감이 없지 않냐. 그래서 쉽게 그렇게 신흥 전략 산업에서 지원 정책을 끊기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거다. 아직 세계에 나갔을 때 얘네 알아서 살아라 이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국가 주도라는 게 어디서 주도하냐.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 특히 과거 중국 제조 2025 산업혁명에서 세계적인 선도로 가겠다고 하면은 모든 국가 자원을 거기다 집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쉽사리 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거 역시 만만치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하는 그 삼각형 안정의 세계 무대 중에 국유기업의 안정하고 연관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터넷 개방하고 비슷하게 역시 중국의 삼각형 안정을 노리는 하나의 또 큰 또 리스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이제 중국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네. 중국하고 합작을 하면 네. 이제 처음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그 조건이 같이 기술을 그 공개하는 뭐 네. 그게 이제 따라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기업을 다 뺏기고 네. 네, 뭐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가 네. 많다 뭐 이런 의견들을 그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이게 과거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네. 그 사실 제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 뭐 한국의 한국인 전문가가 말씀드리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들어서 얘기한다. 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직접 질문하셨으니까 네. 저는 또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 우려를 떠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 편안하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꼭 외국 기업이 돼서 그러진 않았을 거다. 중국 기업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갑자기 외국 기업에 갑자기 다 뺏고 나가라 뭐 이러든지 혹은 뭐 뭔가 어찌고 이렇게 그게 꼭 외국 기업에서 그러지 않았고 그 중국 기업에도 그런 일이 당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꼭 외국 기업이라서 중국 정부가 아 자네 외국 기업이니까 그냥 다 뺏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했다라고는 제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도 그 민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 만약에 그렇게 정말 했다 외국 기업에서 이러면 외국 기업이 누가 들어갑니까? 외국 기업이 바보예요? 그게 한두 번이 그렇게 당하는 게 뭐 이 세상에 다 정보가 공개되고 만약에 그렇게 쫓겨나서 해외에 나왔으면 다 입소문이 퍼지고 이러면
다시 누구나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그 FDI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데이터를 네. 보면 78년부터 개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중국이 통계가 잡힌 거는 FDI 통계가 잡힌 거는 87년부터예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매년 FDI 들어간 투자액을 보면 2018년 마지막 데이터까지가 보면 한 1340억 달러거든요. 아. 연 작년에. 근데 계속 고속 성장해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그런 나라였으면 외국 기업이 바보입니까? 누가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내용이 나왔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 들어가서 잘 된 외국 기업들은 밖에 나와서 자꾸 모국에 가서 잘 됐다고 말을 안 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하고 잘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그 모델을 따라 할까 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기 성공 사례를 다 남김없이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한국은 또 이렇게 탁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럼 잘 말을 안 해요. 제가 제 주변에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언론 인터뷰한 자기 블로그나 뭐 자기 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을 안 해요. 따라하다가 봐. 제가 과거에 그 제가 지인이 있는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자기 사례를 말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와서 엄청나게 말을 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중국 가서 실패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한국은 워낙 중국에 대한 불신이 높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패 원인을 중국에 때문에 말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확 설득이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중국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했으면 자기는 한국에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에 아주 미니멈 최소한 중국 전문가라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들어간 게 자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실패해서 왔다면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많은 정보는 부정적인 정보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좋은 정보와 네거티브 정보가 있는데 들어와서 말하는 많은 정보는 네거티브 정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는 안 알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실패한 사람이 와서는 그 다시 중국 정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게 훨씬 한국 국민들이 더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 단면의 정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언론에 야반도수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야반도수를 많이 해서 중국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인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야반도수를 안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수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게 했던 게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나라 기업들은 야반도수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수를 했을까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야반도수라는 이 사건이 터진 게 중국 뉴스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에요. 한국 언론에서 먼저 터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뉴스에서 다 나갔어요. 한국 언론 거 보고 그대로 중국에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야 한국 기업 역시 안 되겠다. 저렇게 책임감 있게 야반도수 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의 그 기업만 야반도수 했을까를 보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 특히 이런 노동 밀집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이 낮은 부가가치 있는 노동 밀집형, 그러니까 중국의 싼 노동력을 보고 들어간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워낙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중국에서 외자 유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우대 정책을 많이 줬어요. 예. 예를 들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의 사회보험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여러 가지를 아주 안 받거나 싸게 했어요. 혹은 토지를 무료로 주거나 싸게 해줬어요. 모든 것들이 비용을 우대를 해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앞으로 뭐 30년 얼마를. 근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노동 밀집형 산업들이 생존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의 노동력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90년대 이후부터 92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행하고 2001년에 WTO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그 노동력 가격이 임금이 매년 9에서 12%로 성장해요. 근데 2008년 이후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시장 역할을 했던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시장 역할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중국 내 원가는 올라가고 토지나 임금이 올라가고 수출 시장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노동 밀치면 산업은 이제는 더는 경리를 고무 경리 안 하고 이제는 고첨단 산업이 들어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 밀치면 산업들이 생태 환경이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과 중국 국내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한 20년이 지나가니까 이미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게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계약 기간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냥 국가 중국 법절 제도로 파산 절차를 받고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우대를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 계약을 맞추지 아직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토해내는 게 그냥 그걸 버리고 나오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야반도주한 거예요. 다 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더 그 대가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주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국내에는 잘못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걸 다 뺏고 단물만 빼고 가라 뭐 이런 식이다. 아니 외국 기업이 바보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금 몇십 년 해왔으면 누가 중국 가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중국이 어떻게 G2 국가로 성장해요? 이런 신뢰가 없고 이런 날강도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2위 경제 규모로 성장을 합니까? 간단해요. 러시아가 그 붕괴 이전에 있잖아요. 91년에 붕괴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전 세계에서 G2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쩌면 미국보다 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둘이 쌍벽을 이루었잖아요. 그랬죠. 경제나 모든 군사의 모든 면에서.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갔어요. 근데 한국, 뭐, 글로벌 그 보편적 사회 가치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갔어요. 시장 경제를 하고. 근데 그 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갖고 있는 그 큰 나라가 GDP 규모가 1조 5천억이에요. 한국 GDP하고 같아요. 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 지금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보다 더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만큼 GDP를 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하고 중국처럼 저렇게 공산당 일당 독재도 하지 않고 뭐 저렇게 뭐 날강도도 아닌 나라가 1조 5천억을 해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정말 날강도고 그렇게 말이 안 되게 됐으면 어떻게 지금 13조 GDP를 하고 세계 G2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액이 네. 어떻게 증가세를 네. 보이고 있는지 그 통계 데이터를 보면 네. 근데 작년이 1346억 달러 정도 되고요. 매년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매년마다 그림이 곡선이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쨌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그 합작의 그 어떤 강제 조건 네. 그다음에 또 합작을 하게 되면은 기술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 그다음에 지방 경제 지방 정부가 들어올 때 이렇게 뭐 약속했던 것들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외상 투자법에 다 지금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3월 15일에 이미 올해 제정이 됐고요. 중국 인대 양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법을 정한 다음에 국무원에서 구체적 시행령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지방정에서 자기네 상황 맞게 또 시행령이 나오거든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거지만 기본 골자는 이런 외국 투자자를 우려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쨌든 1단계 무역 합의가 되면서 네. 그 바로 JP모건이 네. 그 과반 출자하는 그 증권사 설립이 허가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의 그 금융,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그 로드맵이 이제 현재는 이제 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개방을 하겠다 이제 딱 로드맵이 나왔는데 다른 은행이나 뭐 보험 전반적인 그 로드맵은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WTO에 가입을 할때 앞으로 5년간은 증권은행 보험을 다 개방하는 게 원래 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 개방이었는데 5년에는 거의 다 개방하는 건데 중국이 자체 국내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좀 어려워지면서 개방을 결국은 확실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개방을 했어요, 이미. 근데 뭐가 남아? 예를 들면 보험은 생명보험이 위에다가 50% 이상을 못 갖고 간다. 지분 제한이 있었고요. 과거에는 자동차 보험을 외국계가 못하게 하다가 몇년 전에 그것도 풀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에다 지분 제한이 있다가 그게 다 없어졌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각 지방성에다가 지성을 맡을 때 1년이면 2개 이상 못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하고 보험은 완전히 개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증권 분야였어요. 증권은 과거에 외국계가 뭐25% 못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는 49% 못하고요. 뭐 이런 중국 A주, 그러니까 중국 국내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라이센스 있는 외국 기관, QF라든가 RQF, 이런 라이센스 있는 후광통, 深港도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QF, RQF 라이센스 있는 외국 기관 투자가만 얼마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만 통로만 개방, 이렇게 통로만 조금 이렇게 개방한 거예요. 한국도 옛날에 QF를 실행했어요. 대만도 했고요. 이런 그 한도 내에서 투자하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QF, RQF 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QF, RQF 그 라이센스만 해서 마음대로 중국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본시장에 투자하게 한도 제한을 없앴고요. 그리고 지분 제한, 그러니까 증권회사 만들거나 자산운용회사 만들 때 외국계가 100%할수 있게 다할수 있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JP모건이 제일 먼저 받은 외국계 IB가 됐고요. 노무라도 이미 신청이 들어갔어요. 노무라도 곧 100%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뭐 UBS라든가 이런 애들도 과거에는 다50% 이하였어요. 근데 지금 다 대주주로 다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법,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다 외국계가 100%할수 있게 증권 분야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수익을 발생을 시켰다 해도 네. 그 수익을 외국으로 가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그렇게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투자를 해요? 바보예요? 아니, 외국계가 바보입니까? 특히 중국에 들어간 애들은 뭐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미국에 내놓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KR이라든 블랙스 내놓으라는 애들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동네 애들이 들어가는 게 동네 애들 가면 중국에서 쟤는 작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저렇게 막 대해도 된다, 뭐 때려도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골드만삭스니 뭐 JP모건이니 KKR, 블랙스톤 그리고 뭐 이런 테슬라, 뭐 페이팔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의 대부분 대형 기업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각 섹터별로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500대 브랜드 기업들이 중국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데 중국이 아니 그 기업들이 바보예요? 왜 들어가요? 번 돈을 못 빼는데 왜 들어가요? 그리고 과거에 중국의 5대 은행들이 있잖아요. 건설은행, 공상은행, 뭐 중국은행, 그다음에 중국 농협은행, 그다음에 뭐 교통은행 이런 5대 은행에 특히 공사은행의 이런 주요 주주가 이런 JP모건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다 지분을 팔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이 중국의 5대 은행에 지분 투자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딱 나와서 몇십 배 수익을 남기고 나왔거든요. 그게 뭐, 그거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때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서 또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사람도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근데 왜 그럴까? 특히 그 중소기업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그런데 왜 그럴까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단해요. 중국은 들어갈 때 절차가 복잡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외환이 들어가고 나오고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요. 이게 꼭 외국 기업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기업도 나오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외국 기업이 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중국에서 외환이 나온다라는 거는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굉장히 어려워요. 네.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게 꼭 외국 기업이 돼서 그런 건 아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무조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소문이 드는 기업들을 제가 한 몇 개를 리서치했어요. 네. 근데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 다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릴게요. 혹시나 그런 대우를 당한 기업들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100% 그렇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상당 부분을 조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거의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들어갈 때 불법으로 들어갔어요. 그 불법이란 게 뭐냐면 자기 명의로 안 했거나 예를 들면 뭐 어떤 중국 국내 어떤 뭐 무슨 조항 때문에 자기 명의로 하면 어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뭐 어떤 혜택을 못 본다든가 혹은 뭐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명의를 위해서 들어가서 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기업인데 제가 아는 한국의 뭐 부동산 회사예요. 근데 중국에서 당시에 북경에 예를 들면 그 왕징에다 많이 샀어요. 네. 아파트를. 근데 외국계에 대해서 거기 현지의 뭐 대표 거기 외국계 기업이 현지 대표소에 들어가는 외국인은 뭐 부동산 살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중국의 부동산이 앞으로 엄청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한 10명의 명의를 빌려서 왕징의 부동산을 10개 사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막 10배 넘게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지금 빼고 싶은데 못 빼는 거예요. 왜냐면 나올 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언제 어디서 들어왔냐. 말 못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지하금융밖에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금융도 지금 너무 중국에서 지금 다 들춰내고 감독이 심해가지고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의 99.99%가 들어갈 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올 때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니까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혹은 그게 발각이 됐을 때 다 몰수당하는 거죠. 똑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그런 날강도였으면 어떻게 큽니까? 바보예요? 일단 뭐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지를 않겠죠. 안 들어가죠. 바보입니까? 누가 갑니까? 근데 그 정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명의를 중국인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할 수가 있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뭐 많이 요구하겠어요. 사실 제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믿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 사기칠 수는 있죠. 그 사람이 왜냐면 네 명이로 다 해가지고. 그때는 내 이름을 빌렸다 우리들이 뒤에서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이 기업이 들어가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심을 낸 거죠. 그 사람이 가서 중국 감독 당국이 말하는 거죠. 이거 내 거라고. 그 외국인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다 뺏긴 거겠죠. 이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게 꼭 중국만이 있는 일이냐. 세계 어디 나라가 똑같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중국이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뒤에서 암묵적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왜냐면 어차피 명의로 다 그 사람 거 됐으니까 중국 감독이 내 거라고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암묵적인 계약은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 일은 엄청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혹은 외국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중국이 다 뺏어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우리 그렇게 쉽지 않다더라도 그러니까 절차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대로 그렇죠. 중국에 진출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중국 가서 롱으로 그러니까 정말 중국의 미래를 보고 중국에서 중국의 거대한 방대한 시장에서 메인으로 성공하려면 혹은 글로벌 중국에서 1위가 글로벌 1위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때라도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최대한 이런 암묵적 계약은 없애고 그리고 최대한 그 감독 당국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법 적법대로 적법대로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서류화, 녹음화, 증거화, 데이터화 하면서 백업하고 또 백업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런 걸 당한 기업들이 꼭 이런 절차를 안 했을 거예요. 혹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을 쉽게 믿거나 혹은 뭐 어떤 관료의 말을 잘못 오해하거나 통역을 쓰잖아요. 네. 대부분 통역상에서 오해가 있거나 혹은 문화사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해력이 그 사람이 전달된 게 통역을 통해서 전달률이 한 50-6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통역이 그 자체를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통역이 그걸 알아들었다고 하기가 전문적인 용어 예, 전문적인 용어니까 알아들었다는 보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언어를 듣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도 있었을 거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을 거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고 스텝 확인도 안 됐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 진출할 때 외국 기업이 어떤 것이 그렇게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이 있나요? 저도 2008년에 그 자본시장 연구원에 들어가서 네. 거기 국제금융실에서 중국 담당 연구위원으로 한 7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로 한중간의 금융 협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가가 협력을 많이 해보다니까 정말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란 그렇죠. 자기가 익숙한 자기 문화권에서 장사하는 거랑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장사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확 커져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중국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을 벗어나는 즉시 어느 나라에 가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그게 중국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1대1로 하면서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유럽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많이 당하고 어려워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우리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꼭 중국이 돼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크로스보더 협력은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문화 차이 들어가죠. 제도 차이 들어가죠. 관련 변호사를 구해야죠. 언어 차이가 존재하죠. 그 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감독 당국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국은 빠른 편이에요. 유럽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그게 꼭 중국에 대해서 뭐 이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언어 표현과 한국 사람들이 언어 표현이 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말하면 싱싱싱 이래. 된다. 근데 그게 정말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은 왜 그럼 싱싱하냐. 중국 사람이 이렇게 당면에서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그게 잘 없어요. 문화적으로 뭐 어떤 말을 하는데 보시오 이러지가 않아요. 안 된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서 이렇게 시응하는 이유는 내가 한번 고려해보겠다. 정말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내가 한번 고려해보겠다 임인데 통역을 뭐라고 하냐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죠? 난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왔어요. 쟤네는 뭐야? 그때는 된다 해놓고 지금 와서 왜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 통역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이 싱이 정말 싱인지 그냥 어떤 내가 고려해보겠다라는 건지 거의 된다. 그게 대해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드릴 다음 질문이 네. 그 중국 기업하고 합작 투자를 하거나 혹은 네.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주의사항 네. 혹은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통역을 전문적인 통역을 돈이 좀 들더라도 써야 그렇죠.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국제금융협력 많이 했잖아요. 제 첫 번째 경험이 그거예요. 통역을 정말 톱 써야 돼요. 돈을 절대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통역사, 뭐 통역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 쓰면 안 돼요.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을 통역자로 써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인 사람을 통역자로 써야지 그냥 일반 통역사를 데려오다 그 일반 통역사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인지 몰라도 쓰면 안 돼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 사람이 나와 통역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통역을 한 명 쓰지 말고 여러 명 써야 돼요. 아. 왜냐면 보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면. 예를 들면 한중환이 업무한다 이러면 통역을 두 명 써요. 하나는 중국 출신의 통역. 하나는 아. 한국 출신의 통역. 그래야 이게 그 다음에 녹음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아. 통역 또 컨펌 받으면서 자기가 언어를 몰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컨펌을 또 받아야 돼요. 그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녹음해도 되나요? 되죠.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뉘앙스를 또 다시 한번 확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이상하게 비행기로 40분 거리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모두 다 그 공자의 뭐 유교 문화권에 있고 이상하게 둘 다 동부가 있고 얼굴도 같고 생이생이도 같고 같은 아시아권에 있지만 유교 문화권 한자. 네. 근데 정말 문화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디테일이 큰 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이 대부분 안 된 이유가 디테일에서 놓쳤어요. 근데 그 디테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사례를 들면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디테일이라는 거는? 뭐 그걸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여기 회장이 뭐 그쪽 회장 만나러 갔어요. 두 네. 기업이 합작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한국은 이렇게 기업 문화가 수직 문화예요. 네. 그게 회장 가고 옆에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뭐 부장, 본부장 같이. 그럼 저쪽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저쪽 회장이 뭐 내가 중국 회장이에요. 한국 회장이 딱 보고 만나서 반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탁 뿌리면 줘요. 이렇게 피워라고. 근데 딱 뿌렸어요. 그러면 한국 기업 회장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담배를 뿌리면 줬단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아, 이렇게 던지면서? 예. 아.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아. 나 이런 인간은 난 장사 못한다. 이러고 확 돌아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근데 중국은 어떤 경우에 그 행동을 하냐면 정말 친하고 싶을 때 아. 혹은 정말 친근하다고 생각하죠. 혹은 가깝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담배를 뿌리면서 나한테 준다? 무시한다. 이거는 사람을 정말 우습게 본다는 문화적 차이죠. 근데 그게 한국 사람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안 할 정도로 자존심 상한 일이니까 갚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중국이 1대1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인프라 철도 까고 길을 닦고 해요. 근데 중국의 사장이 살해당한 일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이 머리를 때리는 거는 그냥 최대 모욕이래요. 근데 그 중국 사장이 그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뭐 일을 하는 게 뭐 잘 못했겠죠. 그래서 머리를 때렸대요. 근데 그거는 이슬람 국가에서 엄청난 모욕. 엄청난 모욕이 돼서 그 직원이 그 중국 사장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1대1로 창의하면서 지금 되게 강조되고 있는 게 그 나라에 대한 문화 공부를 해라는 게 지금 엄청 중국 국내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간 모든 협력은 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거는 건드려도 되고 안 건드려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하다가도 정말 그 사람이 제일 기본을 건드려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생각 중국 사람들은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차이가 있뿐이지 우리들이 인격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운전기사가 회장이 같이 할 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하 간의 직원들. 네. 우리는 운전사하고 제가 회장이에요. 우리는 인권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좀 더 뭐 좀 더 이런 능력에서 회장 일을 하고 나는 뭐 운전 잘하니까 운전 일하지 그렇다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인격 차이가 있다고는 안 봐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똑같이 대해요. 뭐 같이 밥 먹고 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운전기사 밥 먹어서 창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한국 사회는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회장하고 운전기사가 밥 먹는다? 가능합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 아니고는 쉽지 않죠.
특히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외국에서 같은 회장이 왔어요. 근데 그때 자기 기사를 같이 밥 먹는데 안침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거는 쉽지 않죠. 예를 들면 한국 회장이 중국에 협력하러 갔어요. 그래서 중국 회장이랑 같이 정식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 회사가 중국 회장이 자기 기사를 같이 앉아 한국 회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모욕이라고 생각하죠. 감히 우리 둘을 모는 자에 기사를 안 쳐? 나를 얼마나 우습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게 너무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장인지 누가 인상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 이런 문화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뭐겠죠? 네, 이거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그 뭐 장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장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중국 장이 기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내더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아 중국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일하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좀 더 선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선진적인 표현 쓰면 또 엄청난 사람들 불만 느낄 테니까 이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달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하는 일이 차이는 있지만 인권은 동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민주주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가 되려면 당신과 나는 인권이 동등해야 자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네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자유가 있나요? 당신은 내 아래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앉아라면 앉고 서라면 서라는데 그 사람 자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중국이랑 한국의 나라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되려면 수직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보장이 되려면 인권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거의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장 뭐 중국만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한국적 그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그렇죠. 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외, 코리아 외로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하고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코리아 외, 코리아 생각으로 중국의 사람을 바라보고 중국 비즈니스를 접근하고 중국 문제를 판단하고 중국 가치관을 판단하고 중국을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해외, 그러니까 중국만이 아니라 해외겠죠. 어쨌든 이렇게 합작 투자를 하거나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습관, 생각, 문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법제, 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전 리서치와 공부와 좋게는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를 모르고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언어를 모르고 그 나라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언어를 모르고 그 사람하고 절친이 된다는 건 상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또 많아요. 또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하려면 중국 관리들과 혹은 군부와 관시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시를 잘 맺는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뇌물을 잘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접대를 잘하듯.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거죠, 이게? 그것 역시 꼭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꼭 중국이라고 보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질문 할게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없습니까? 지금 없다고 저한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네. 법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있죠. 러시아 없을까요? 동남아 없을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일론 사태가 왜 발생했어요? 일론이 왜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사는 한 우리 인간의 비도덕적 행위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해요. 그게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미국 가서 그때 있었던 가장 큰 놀라운 게 두 가지였는데요.
야,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비슷한 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나 이런 문화적인 게 너무 비슷하게 많다는 게 놀랐고요. 미국은 놀랍게도 중국보다 더 관시구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요. 미국이 법규나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많은 면에서 정말 완비화되고 사회 곳곳곳곳에 법으로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뭐 사람들이 이런 전반적인 소질이나 사회 문화나 제도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선진국이고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큰 힘들, 진짜 뒤에서 미국이랑 사회를 밀고 있는 그 뒤에는 굉장한 관시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 일반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근데 그게 진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 생각하시는 미국의 관시라는 거는 학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구 추천에 때문에 대학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은 상상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미국은 추천이 더 중요해요. 누가 추천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크레딧을 더 중요하게 봐요. 하긴 뭐 직장을 옮기는데도 이전 직장에서 추천서를 받아야지 또 예, 대학 있다고. 입학, 직장, 모든 게다 추천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게뭐 추천서잖아요. 누가 추천했냐가 그 사람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러냐? 미국은 사람에 대한 신용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 미국에 가서, 이런 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러면 누구의 추천 없이 내가 쌩 모르는 판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다가 뭐 이런 JP모건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메일 응대도 안 와요. 근데 만약에 누구를 거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추천해주면 시간 불면 장소 불면 만나줘요. 그처럼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네. 관시의 개념을 이제 긍정적인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대가는 없지 않나요? 아니죠. 그것도 이쪽에 관시라는 게 긍정적인 관시와 부정적인 관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관시인데, 관시. 이런 긍정적인 관시가 있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선도적으로 생각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조건이 같을 때는 먼저 뭐 안은 팔은 안으로 굽게 돼 기회가 있으니까. 항상 거기서 클럽 딜이라는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클럽 딜이에요. 좋은 딜은 클럽끼리 해요. 꼭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좋은 딜을 해요. 꼭 클럽에 못 들어가면 절대 좋은 딜을 못 해요. 간단한 예를 들게요. 미국의 유니콘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 유니콘 된, 세계적 기업 된그 주주들을 보세요. 거기 다그 주주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주들이 그 주주들이에요. 스타 기업들 주다 그게 클럽 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는 그 클럽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국에 뭐 중국만이 뒤에서 뭐 돈을 주고 로비하는 게더 심하냐? 그러면 일론 사태라는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다. 근데 그런 문제는 있다. 왜냐면 중국은 아직 92년부터 사회시장 경제를 했고 지금까지 법을 쭉 만들어가고 있고 완비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법적 부재, 정보의 비투명성, 뭐 모든 것들이 아직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난.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법치국가를 강조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면은 많다. 구멍이 많은 건 많다. 아직은 인권이라든가 뭐 어떤 면에서 보상이 덜된 부분이란 확실하게 있다. 우리는 부정을 안 한다. 근데 이것이 중국 전체를 부정하는 시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의 모든 국가는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저 나라는 저 한계가 있고, 저 나라는 저 한계가 있고, 저 나라는 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지, 국가를 바라볼 때도 장점하고 단점을 나누어서 보는 게 객관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꼭 중국만이 특별히 그렇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돼요. 왜냐면 중국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게 내가 전 세계를 바라볼 때더 오픈되고 더 기회를 크게 보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중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금 살다 나온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중국 어디에 군부 장군하고 관시가 있고, 내가 어디에, 그러니까 혹은 진출하려는 사람들도 어디 관시를 찾아서 뭔가 있다는 사람을 찾고.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좋아요. 현명한 방법이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관시는 진짜 관시예요. 네. 믿어도 되는 관시예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거기다 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중국의 관시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관시를 쉽게 형성하고 쉽게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관시도, 그렇게 말하는 관시도 그 사람이 왜 와서 그렇게 말하냐면, 예를 들면 술자석에서 아, 우리 둘이 형님 동생하자, 뭐 어떻게 가자 이럴까, 친한 줄 알아요. 한국 사람 쉽게 그렇게 친하자, 언니 오빠하고 그 원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사람을 이렇게 거절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면에서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인 게 없어서 앞에서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 관시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걸 진짜 관시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진짜 관시는 그게 중국 사람은 사람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관시는 10년, 20년 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오래 보고 정말 오래 경험하고 이래야 그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친하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5년, 10년. 근데 뭐 한 몇 번 만나고 형님 동생 했다고 여기 사람들 와서 관시 있대. 아, 뭐 1년 만났대, 2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정말 이 사람 나 친한다고 할 때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하고 평생 가요. 근데 그런 관계를 가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 관찰을 해요. 그 사람하고 많은 걸 해봐요, 같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근데 신뢰가 딱 형성됐다면 앞으로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사람을 배반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중국 사람 쉽게 배반하고 뭐 이러더라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관심 있다고 생각해, 오해했다고 보면 돼요. 중국 사람 진짜 관심 형성한다면은 정말 배반을 안 해요. 그리고 잘 가나 못 가나 품어줘요. 중국 사람 쉽게 말하면 잘 친하지 않아요. 진짜 안 친해요. 근데 이렇게 처음 해보면 막 친한 것 같은데 그게 나 진짜 믿지 말라. 그건 아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의미 없는 접대성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화적 의욕실 그 앞에서 거절하거나 그 사람 막 친하고 싶어 막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노노노 뭐 이러거나 하고 뭐 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안 친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진짜 친할 때 행위와 안 친할 때 행위는 저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판단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중국 사람 이렇게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친한 말 안 해도 알죠. 내가 말하는 그런 관심과 이런 관심과는. 원래 저는 별로 안 믿어요. 전 중국의 관시. 근데 미국의 관시는 믿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관시 만들기에는 굉장히 5년, 10년 풍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한국 사람들 가서 그런 관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요즘 그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철수한다. 이게 뭐 많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혹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경제 상황에 의해서 이제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라는 네.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생각하시기에 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저는 이거 세미나 많이 합니다. 지금 가장 기업 강의나 세미나 밖에서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 데이터와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는 뭐 외국 기업의 중국 탈출은 꼭 이번 중미하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했어요. 아까 서유럽이나 미국이 시장 역할을 하다가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시장 역할을 못하고 시장이 중국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노동 밀집형, 중국에 들어갔던 노동 밀집형 기업들이 중국의 원가 상승, 토지 가격 상승, 그다음에 그 노동력 임금 상승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수익률이 6%도 안 돼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런 노동 밀집형 기업들은 동남아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중국 내 임금 가지고 가성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이 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첫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실력, 그러니까 중국이 팩트리 기능을 했어요. 세계에서의 중국이란 생산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전 세계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팩트리 기능하다가 지금 상황이 변해야 되면서 동남아로 팩트리 기능이 옮겨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갔어요. 베트남에 갔는데 가보니까 특히 전자설비 기업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서 공장을 만들었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베트남은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뭐 만드는 게 공장만 가서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부품들 필요하고 인재 뭐 많은 게 필요하는데 물이 필요한데 공장 말고는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 수입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탈출했다 이게 중미 무역 전쟁이 발생한 다음에 무역 글로벌 무역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중국과 베트남의 무역이 확 늘어났어요. 아.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은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국과 베트남과의 수입 수출이 다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지금 늘어난 게 이래요. 중국 이 무역이 수출 수입이 다 늘어난 국가가 중국은 무역 분쟁 일어나는데 무역이 그렇게 타격 안 받았어요. 왜냐면 무역 국가가 변했어요. 미국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나라가 증가했어요. 그게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증가했어요. 수입 수출 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나가봤더니 필요한 건 다 심천이나 이런 데 많다면 다시 수입을 확대하는 거예요. 물리 비용이 더 증가한 거예요. 나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막 나가다가 다시 안 나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가서 공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외로 탈출이 많지 않다. 했던 애들도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런 게 확 늘어. 얘네들이 제일 이번에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제일 혜택을 본 나라들이에요. 대만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제일 손실이 본 나라.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분쟁하면서 미국이 이 무역 적자가 확, 그러니까 무역이 더 줄어들었고요. 수입 수출 다 줄어들었어요, 미국은. 그 다음에 제일 큰 타격 받는 게 일본이에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리고 영국, 뭐 캐나다 이래요. 제일 손실을 본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구도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 500대 글로벌 기업을 탈출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걸 지수화 합니다. 우리가 크레딧 레이팅 뭐 트리플 A, 2AA, 트리플 B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점수를 매겼어요. 뭐 중국의 진출 시기, 중국에서의 업무 전개도 다양성, 그리고 탈출 복잡도 뭐 이런 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 결국 거기 탈출했을 때 손실 뭐 이런 거 다 지수화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 매긴 자료가 있어요. 그게 A 이상은 탈출하기 어렵다고 보면 돼요. 탈출하는 게 손실이 더 크다고 보면 돼요. 삼성은 A예요. 삼성은 A.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시안에 공장 2를 또 만들잖아요. 이미 언론에 나갔어요. 그게 반도체.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나간 거는 베트남으로 이전한 건 핸드폰. 예, 제조. 핸드폰 제조고. 그리고 반도체는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 내 공장을. SK 하이닉스는 트리플 C예요. 근데 C로 받은 등급은 어떤 겁니다? 중국의 혜택 때문에 들어갔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C는 그 혜택이 없어지면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근데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지금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의 우시 정부하고 거기 국부 펀드하고 같이 지금 또 그 공장을 또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이래요. 데이터를 보면은 나오지 않았다. 나왔던 기업이 있는데 나가봤더니 또 상황이 이렇다. 생태계가 있어야 같이 갈 수 있는 걸 느꼈고 물류비용이 더 증가하고 그리고 노동 밀집형 기업들은 꼭 이미 나갔다. 그게 꼭 무역 분쟁 때문에 나간 게 아니다. 이미 나갔다. 재산성 때문에. 원래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꼭 무역 분쟁 때문에 탈출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과장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삼성 그 반도체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데에는 그 이제 중국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술을 뭐 중국에게 뭐 뺏긴다든가 이러한 우려 때문에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핸드폰 이거는 화웨이가 이미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화웨이가 이미 그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가 2.6억 대 판매하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아직도 1위예요. 근데 지금 화웨이가 2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내년 정도면 아마 화웨이가 더 이제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웨이를 어렵게 안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안 줬으면 아마 올해 화웨이를 넘었을, 삼성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 가설이 진짜라면 반도체는 중국에 있으면 안 되죠. 반도체가 진짜 게임이죠. 핸드폰이 무슨 진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핸드폰 공장을 옮긴 것은 역시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채산성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아주 높았었는데 24%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삼성이? 제가 오피니언을 엄청 많이 썼는데요. 그 시대 흐름을 뭐 읽은 거예요. 삼성이? 삼성, 현대, 뭐 그 한국 그 롯데, 아, 네. 마트. 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 흐름을 뭐 읽은 거예요. 그 중국에 진출했다가 피보고 들어온 기업들로 이제 뭐 결론 내면 다 시대의 흐름을 네, 현대차 뭐 그러니까 롯데 중국 기업의 혹은 중국 정부의 중국 시장의 진거 아니라 시대의 진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미 3G에서 4G로 딱 넘어갈 때 딱 지금 같은 시점이에요. 4G냐 5G냐 할 때예요. 핸드폰 지금 애플은 아직도 5G 핸드폰 출시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딱 이 시점이었는데 3G 4G로 갈 때 중국 들어간 삼성전자는 삼성 핸드폰은 중국에서 아직도 3G 핸드폰이 대세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화웨이가 그때 4G 핸드폰으로 확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이미 4G 핸드폰을 갔는데 삼성은 3G 핸드폰을 대량 생산한 게 그게 다 과잉 생산으로 가버렸어요. 시장에 이미 4G로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똑같아요. 중국은 SUV가 대세인데 소나타 승용차로 주로 주력 상품으로 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힘들어졌고요. 롯데는 이미 전자상 거래 다 온라인으로 이게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오프라인을 확대한 거죠. 마트. 지금 한국에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이마트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뭐 총알 배송이니 세법 배송이니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중국은 2010년부터 이미 전자상 거래로 가는데 롯데마트는 오프라인을 계속한 거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안 사는데. 그래서 그때 진 기업이 따룸파라는 대만 계열 기업한테 졌어요. 그게 R마트라는데 그게 중국에서 마트 1위 업체예요. 근데 걔네도 지금 파산했어요. 알리바바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R마트 그 총재가 중국 시장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업계에는 모든 경쟁 상대를 다 죽였다. 근데 나는 시대에 졌다. 이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 기업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발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특히 큰 기업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세미나 가면 항상 오늘 질문한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적어도 이런 관점이 있다. 좀 이렇게도 봐달라. 한번 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한번 고민해봐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뭐 자유니까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이러한 그 안 교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맞냐,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보자라는 네.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롯데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중국 시장에 정착을 매년 못하고.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죠.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게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 이 어긋나면서 소방점검으로 영업을 못해가지고 망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전에 이미 매년마다 엄청난 적자에 시달려서 어떻게 정리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소방점검 받고 뭐 이것은 어쨌건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있긴 있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보면 어떻게 전략을 잘못 쓴 건데 그렇게 안에서도 롯데는 어렵게 돼 있는데 그거 하는 바람에 중국 이미지만 나빠졌기 때문에 중국은 전략을 어떻게 보면 잘못 쓴 거예요. 원래 대국의 이미지가 중국이 세계에서 진짜 G2국가로 가려면 굉장히 좀 더 유연한 자세와 이 넓은 자세와 근데 그게 중국 국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나 극이라는 한국도 극우가 있고 일본에도 극우가 있고 어느 나라나 중국도 극좌가 있을 수 이런 사람들이 행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절대 중국의 보편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근데 그게 결정탄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반도체가 이제 시안인가요? 거기다 이제 또 네. 시안? 네. 네. 거기다 이제 대형 공장을 짓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뭐 이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기존의 업체들이 기술을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네. 삼성이라든가 네. 하이닉스라든가. 네. 중국 정부에서 이 반도체를 키워나가 육성 전략은 뭐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매년 18조 넘는 세계에서 최대의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가 사실 지금까지 2016년 이후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뭐가 성과는 크지는 않아요. 자국산 비율이 아직도 각 섹터별로 다 다른데요. 제일 많아서 30%고요. DRAM이나 NAND 플래시는 또 0%예요. 자국산. 그러니까 국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고요. 특히 이 반도체라는 거는 이 가성비가 맞는 걸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오랜 적어도 5, 6년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했다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생태계 엔드투엔드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고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면에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화웨이 자회사로 있는 하이스 그리고 그 칭화그룹의 유니그룹 이런 거는 시스템 메모리 쪽으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 같은 폴랄 시스템, 폴랄 그 무선통신 표준을 갖고 있고요. 5G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투자한 거에 비하면 성과는 크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입니다. 인재가 부족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민국 설립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 큰 나라가 이민국을 만든다고요. 한국도 이민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민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민국을 설립할 정도로 지금 해외 인재를 유치해서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 5G 산업 앞으로 6G 산업 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인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민국 설립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런 면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이민국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그 유능한 네.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 하여튼 뭐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네, 네, 참 네. 많은 또 논란이 있는 얘기고 네, 네. 예, 오늘 하여튼 그 안 교수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편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믿는 대로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좀 이야기를 다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화두는 꺼내놨으니까 정말 동의를 뭐 하시든 못 하시든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보는 이러한 왜냐하면 이게 결국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중국을 상대로 과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 확인 작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좀 민감한 주제들인데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